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 LED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LED를 500ms마다 이렇게 전멸하는 기능을 이제 넣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리얼 통신 기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리얼 통신을에 대한 예제는 이 제조사에서 제공해준 이그젠플에서 UART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UART 두 개죠? 예, 두 개죠. 헬로 월드랑 디버그 2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참고해도 되긴 해요. 여기서 헬로 월드 말고 디버그 2 얘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 C인이 메인에 여기 가보면 여기 시리얼 통신을 초기화해주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작업할 이제 내용은 이미 제가 GitHub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GitHub에 여기 UART 현재 버전 지금 제 업데이트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유아트 제가 릴리즈까지 해놨으니까 요 유아트 요 버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과정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GitHub에 있는 코드를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UART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이버에 UART 소스가 필요하죠. UART.c. 이거를 기존에 제 GitHub에 있는 다른 코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작업했던 게 G431. 예. G431의 하드웨어 드라이버 UART. 네. 자, 요 코드를 쭉 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헤더 파일에 가면 이제 UART 선언하는 부분이 있죠. UART를 쓰겠다. 그리고 몇 채널까지 쓰겠다. 한 채널. 네,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버퍼 사이즈는 뭐 임의를 주면 되고요. 램이 크지 않아서 일단 1K를 줄게요. 이렇게를 주고 여기 보면 STM32랑 뭐 BT 이렇게 있는데 얘는 MPU로 바꾸고 이건 STM32에서 작성한 거라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USB는 없긴 하지만 일단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 이 MC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데이터 시트를 잠깐 볼까요? 일단 얘는 데이터 시트를 보면 매뉴얼을 보면 UART가 4개입니다. 예, UART가 4개고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이제 보면 0번하고 1번은 피포도 쓸수 있다고 하고 2번하고 3번은 이제 피포는 못 쓰고 더블 버퍼. 예. 근데 여기서는 일단 UART 제로를 쓰는데 피포 모드가 아니고 그냥 더블 버퍼 모드로 일단 사용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일단 회로도를 보면 이게 그 JTAG이죠. 예. JTAG에 여기 TXD, RXD 요 핀이
여기 TXD0, RXD0. 요 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드를 USB로 연결을 하면 이제 시리얼 포트가 열리는데, 그쵸? 가상 시리얼 포트가 장치 걸리자. 가상 시리얼 포트가 열립니다. 이렇게 1번. 네. 그러면 그거랑 연결을 하면 이 JTAG 여기 이 MCU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실제 MCU에 요 TXD0, RXD0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점프 핀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보드를 구입하고 나면 자, 여기에 요 부분, 요 핀이 J3, 요 핀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상태면 이 TXD가 연결이 안 됩니다. 예, 여기 연결이 안 되니까 요거를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제3번은. 예, 네. 연결을 이제 해놓고요. 해놓고. 그러면 일단 그 UART 제로에 요핀 번호 확인됐죠? PC8, PC9. 그 이그젬플도 요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UART 핸들 포인터를 가져오는 게 요거죠. UART 타입. 그럼 얘를 복사해서 기존에 STM32에서 쓰던 요 P UART 네, 이게 있고 DMA는 이제 없고요.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초기화 관련된 구조체가 있죠. 초기화 구조체를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config 요걸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놓고 UART init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입 USB가 아니고 MCU로 하고요. 네, MCU로 하고 보레이트 오픈은 해서 다 처리하고 나서 오픈을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TBL 채널 아까 PHUR 핸들 얘는 이그젠플에 보면은 여기 get 오브젝트 가보면 제로면 UART 제로 그러니까 UART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ART 0번 얘를 가면 얘를 따라가 보면 예 이렇게 레지스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쓸 거는 UART 제로니까 이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그젠플에 다시 가서 여기 이게 이제 핀 설정이고요. 이 부분이 그럼 UART 제로의 핀 설정 요거를 복사해서 일단 여기다가 붙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핀그 C포트의 8번, C포트의 8번 핀, PC8번 핀이 RXD. 그 회로도를 보면 맞죠? RXD, PC8번, 그다음에 9번이 TXD. 네, 그래서 이렇게 핀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UART config structure가 있고 그다음에 이 config를 추가를 하죠. 그리고 UART init을 하고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초기 값을 줍니다. 그래서 저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저는 그냥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 얘가 여기 구조체에다가 넣어놨죠. 이렇게 UART이니. 네, 그러면은, UART이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까지 복사를 해서 네, 됐죠. 라인을 한번 맞춰볼게요. 그리고 보레이트는 위에서 가져온 이 보레이트를 설정을 합니다. 네,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됐죠. 네, 포트 설정하고 그 다음에 유아트 이닛 요거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얘는 유아트 테이블 채널에 카피 핸들 값을 넣어줘야 되고 얘는 이 구조체죠 이거 이거에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UART는 초기화가 되죠. 예, UART는 초기화가 되고 일단 송신만 먼저 해볼게요. 예. 여기에 지금 UART available 그리고 수신 쪽은 인터럽트를 쓸 건데 그걸 위해서 큐 버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없애고 큐 버퍼는 큐 버퍼 크레이트죠. 크레이트 네, 크레이트 이렇게 가져와 보면 포인터 주소 유아트 테이블 채널에 이 큐버퍼 네, 수심 쪽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퍼 포인터를 넘겨야 되죠. 버퍼 포인터는 여기 RX 버퍼 그리고 랭스는 얘를 넣으면 되겠죠. 요거 랭스는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일단 수신 큐버퍼는 완료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vailable. available은 수신 데이터가 있냐? 이건 우리가 큐버퍼를 만들었으니까 큐버퍼 available로 네. UART table 채널에 큐버퍼 주소를 넘겨야겠죠? 네. 입니다. 플러시는 고칠 게 없고 리드는 이것도 수신이죠. 리드는 큐 버퍼에 큐 버퍼에 리드 얘가 파라미터를 보면 주소 넘기고 데이터 랭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리턴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죠. UART 테이블 채널에 큐버퍼 주소를 넘기고 리턴 주소 데이터 하나 이러면 이제 버퍼에서 하나 꺼내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제 라이트는 이 유아트 라이브러리 이그젬플에 여기에 가보시면 필요로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여기 보면 uwrite라고 있죠. 네, uwrite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함수에 보면 uput c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는 초기화할 때 버퍼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 버퍼 다 널이죠. 네, tx 버퍼도 널 네,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폴링 방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버퍼는 초기화를 안 했고요. 아니, 버퍼는 사용을 이제 안 하고 요 uwrite 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write 네.
그러면 얘는 라프 테이블 채널에 핸들 포인터를 넘겨주고, 얘는 데이터죠. 근데 보이드 포인터로 넘겨줘야 되니까 형변환을 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사이즈도 인트로 형변환을 해서 네,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printf는 그대로 쓰면 되고, getBreight 얘는 get 테이블에 네, 보레이트 설정할 때쓴 보레이트를 그대로 넘겨주면 되죠. 네, 됐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하드웨어 유아트 하고 유아트 이니 유아트 오픈 57,600으로 디폴트로 일단 오픈을 할게요. 네. 그다음에 500ms마다 보내보는 겁니다. 액트1에 테스트 빌드 하고요. 그러면 무슨 에러가 뜨네요. 언론 아 이거는 BSP에서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요 헤더 파일이 없어서 인클루드 안에서 bsp.h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빌드가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sbrk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그 콜백 함수인데 지금 그 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rintf가 추가되면서 시스템 콜백 함수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 시스템 함수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기존 예, G431에 가보면 여기에 BSP 이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시스템 콜스하고 시스템 메모리 이거는 이제 멜록 구현을 위한 이제 그거죠. 예. 얘를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쭉. 그래서 얘가 sysmem. sysmem. bsp. 예, 여기다가 c파일로 sysmem. c. 그래서 네, 됐죠. 나중을 위해서 시스템 콜백 요 시스콜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printf를 만약에 쓴다고 할때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필요한 부분이라 얘를 전체를 복사해서 함수 이름이 뭐죠? 시스콜스 오케이 bsp에 시스콜스.c 네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됐죠. 자, 그러면 송신은 일단 돼야 돼요. 일단 디버그로 들어가서 디버그로 간 다음에 네, 통신 포트를 열어볼게요. 57,600. 오케이. 그래서 런을 했을 때 네. TX는 정상적으로 되죠. TX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신을 해야 되는데 수신은 인터럽트를 써야 돼요. 인터럽트를 할때 지금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스타터 코드를 보시면 여기 CST 핸들러 여기까지는 코어텍스 공용이에요. 네. 코어텍스 M3 공용인데 이 뒤에는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ST 거를 일단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얘를 기존 예제
예제의 코어의 스타트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GCC 버전으로. 그러면 자, 시스틱 밑으로 이렇게 함수가 있죠. 그쵸? 이스터널 리셉션 이렇게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줘요. 이렇게 하나씩 복사를 쭉 해줍니다. 오래 걸리니까 제가 기존 코드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얘는 좀 오래 걸리니까 더보 네, 여기에 스타터 코드 스타터 네, 요 부분부터 쭉 밑으로 이 위크 함수까지 다 여기에서 위크 함수까지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ADC 컨트롤 ADC 핸들러 ADC 핸들러까지 됐죠. 여기 보면 UART 핸들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UART 핸들러 함수를 실제 여기 스타터 코드에 있는 거랑 다르게 했어요. UART 여기 한칸 띄었죠. 여기 한 칸. 이걸 왜한칸 띄었냐면 제가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 어버브 여기서 제공해주는 한 라이브러리에서 인터럽트를 이미 이렇게 선언해서 쓰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이 인터럽트를 쓰지 않고 직접 UART 여기에서 인터럽트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뭘그 선언이 두개돼 있죠. 함수가 두 개가 되면서 링크 에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버버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에는 송수신 버퍼 그리고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버퍼링 처리도 여기서 같이 해요. 보시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 기능은 안 쓰고 이 안에 여기서 처리하는 기능은 쓰지 않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를 선언을 해야겠죠. 여기서 여기 라트 자료 인터럽트 얘는 보이드 타입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인터럽트가 걸리는 일을 한번 볼게요. 자. UART 오픈할 때 UART init 여기 들어가면 파워 초기화하고 인터럽트는 이제 디세이블 하죠. 그쵸? 그리고 뭐 플래그들 클리어하고 패리티 그다음에 네, 컨피그 그리고 여기 인터럽트를 이네이블을 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매뉴얼을 유저 매뉴얼 여기 보면은 레지스터 맵에 IER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활성화 레지스터 네,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의 인터럽트를 쓸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써야 되는 인터럽트는 뭐냐? 수신 여기 보시면 예 여기 DRI 데이터 수신 활성화. 예. 다른 것들은 현재 저는 이제 안쓸 거고요. 예, 요것만 일단 쓸 겁니다. 그래서 UART 여기서 이 뒤에 UART 테이블 채널 IER 네. 얘를 IER 레지스터 그쵸? 얘에 0번 비트를 셋하면 돼요. 근데 이게 UART 함수 UART 헤더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더로 가보면 여기 있죠? 네. IER DRIE 해서 0번 비트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What? 그냥 하나만 필 거기 때문에 여러 개필 때는 이렇게 오화해서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우선순위도 추가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죠? 지431 코드를 보시면 G431, 예.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에 있을 겁니다. 라트 아 여기 인터럽트만 썼죠? 아캔 여기 초 오픈할 때 뒤에 있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set priority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nvic set priority 이거는 코어텍스 그 M3 여기에 공통 함수예요. 여기 보면 IRQ랑 priority를 주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럼 이 priority 범위는 뭐냐? IRQ는 따라 들어가면 되고요. 위에 UART 0 있죠. Priority는 여기 Priority Bits라고 있죠. 얘를 따라가 보면 3비트예요. 그러니까 Priority가 0부터 7까지라는 거죠. 예, 맞죠? 0부터 7. 예. 그래서 여기에 아까 뭐였죠? UART 0 제로에 저는 일단 우선순위는 5로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UART init에서 여기 enable을 하는데 그냥 명시적으로 한번더 enable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신 인터럽트 활성화했죠. 그리고 전체 UART 인터럽트 활성화했으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 인터럽트가 걸려야 돼요. 얘를 브렉포인트 걸고요. 리드하고 네 됐습니다. 일단 수신 인터럽트가 걸리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테스트는 계속 날라오죠. 여기서 A를 누르면 네 인터럽트가 걸린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수신 인터럽트가 걸린다는 거는 확인을 했고 그 인터럽터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를 읽어야겠죠. 데이터를 읽을 때는 여기 인터럽터 표시 레지스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요 비트들, 네, 요 비트들을 이용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네. 위 TX는 상관이 없고요. 자,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 네, 여기 IR 값에 비트가 있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수신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또 우리 피퍼 모드가 아니니까, 예,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럼 이거는 100.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4. 예. IIR의 최하위 3비트가 0x4인 경우. 4인 경우는 수신이 된 인터럽트라는 거죠. IIR, 요 레지스터. 그러면은, 이제, table, table는 얘가 기니까, 테이블이 기니까, 얘를 주소를, find what1. 예, 주소를 가져오고요. 네. 그 다음에, 32에, 아까 IIR 레지스터 값을 저장할 거고요. 32. ISR ID. 아까 ID 개념으로 갔었죠. 여기에, 네, 이 부분. 예,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최하위 3비트죠. 예, 최하위 3비트.
이렇게 하면 IR 레지스터는 PWatt의 PWatt 핸들의 IIR 요 값을 일단 읽고 그 다음에 ISR ID 이거는 IIR 레지스터 값 SA0S 07을 낸 다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0S04면 수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시트를 보면 RBR이 수신 버퍼 레지스터예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수신 데이터가 그거를 이드 데이터 변수에다가 일단 집어 넣고요. PWatt 핸들의 아까 뭐였죠? RBR. 네. 그다음에 이제 Q 버퍼에다가 라이트를 하면 되죠. PWatt의 Q 버퍼의 주소를 옮기고 리드 데이터의 주소를 옮기고 데이터는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버퍼에다가 쓰게 되죠. 수신 버퍼에다가. 그러면은 UART available, 여기서 QBuffer available 리턴 하면서 이 버퍼에 수신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리턴 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저 앞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mm마다 이렇게 딜레이를 줬으니까 넘블러 코드로 바꿔서 윗삼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전 시간에서 흐른 시간이 500ms이면 리드를 톡을 시키는데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시간은 이렇게 그 이딜레이는 이제 없어지고요. 만약에 UART available 해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available UART1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찍는 거죠. rx는 0s%x 그래서 UART read 다음에 UART1 네 이렇게 빌드가 됐죠. 네, 빌드가 됐죠.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여기 풀고 자 수신된 키보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키 값을 그러면 이제 RX 요키 데이터가 나오죠. 예, 그럼 수신도 정상적으로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예. 이제 UART를 쓸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UART 채널 추가할 때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예. 주의할 게 이제 스타트 코드 수정이 돼야 되고 제가 기본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요 이름을 좀 바꿨고요. 예. 자, 이거를 했으니까 로그를 추가하는 거를 로그 함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는 똑같이 G43이야. 여기에 로그 함수 코드가 있을 거예요. 로그. 근데 이게 굉장히 긴 거죠. 그때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썼던 거라서 좀 옛날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 된 거에서 부트 로그 이전 거. 이전 걸로 가서
예전 코드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log.c. 얘는 간단하죠? 그렇죠? 로그 프린트 F 하고요. 그리고 로그 일단 얘는 요거만 쓰죠. 로그 채널하고 하드웨어 로그. 디파인 로그를 쓴다는 거고, 다시 디파인 하드웨어 로그 채널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그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됐죠. 네, 로그 프린트하고 로그 프린트는 bsp.header에서 이미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놨습니다. 하드웨어.header에서 로그.header를 include하고 로그는 로그 이닛에서는 현재 아무것도 하진 않아요. 여기 로그 이닛에서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R2S 썼을 때 이제 뮤텍스 정의를 하고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G431 얘 이제 다시 최신 걸로 가서 hardware.c 여기 보시면 펌웨어 버전 이름이랑 버전을 출력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위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이름 이제 바꿔야겠네요.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일. 이건 8월 1일. 여기 MCU죠? 보드네임. 네. 자, 이렇게 빌드. 현재 9K 정도 되네요. 9K. 다시 디버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로그가 떠야겠죠? 런을 하면, 네, 이렇게 로그가 떴습니다. 그의 버전. 그쵸? 자, 이렇게 해서 UART 기능을 추가를 이제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UART에서 수신 인터럽트를 쓰기 때문에 스타트 코드에 이 얘네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프린트 그 시스템 그 함수를 쓰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멜록 아마 printf 쪽일 것 같은데 예. 멜록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sys 메모리랑 syscall 이두 함수를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나중을 위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UART는 기존의 그 STM G431 거기 코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포트 핀 추가하고 인터럽트 활성화하고요. 우선순위도 지정을 하고 수동으로 인터럽트를 수신만 활성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신은 큐버퍼, 제가 만든 큐버퍼를 사용을 하고, 인터럽트에서, 인터럽트 레지스터를 읽어서 수신 데이터가 있으면 버퍼에다가 쓰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로그 출력하는 거 추가했고요. 네. 이렇게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하면서, 여기 이 UART, 여기에 있는 기본 코드를 쓰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 레지스터가 상당히 심플해서 사실 여기 함수를 다쓸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버퍼 관리랑 이렇게 하는데 이미 제가 다른 MCU랑 이런 데서 버퍼를 관리하는 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